제가 이 생활지도부 이쪽 일을 한게 94년부터였어요. 작년에 원래 저도 사립에 있다가 공립으로 넘어갔는데 공립에서 여중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남자 교사가 없다 보니까 이 얼굴로 제가 생활지도부가 됐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워낙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치여요. 그 당시는 또 94년 이때는 일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독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전설의 칠공주 이런 그런 애들이 실제로 학교 안에 있어가지고 칠공주들이 공주 행세를 해. 그때부터 이제 근데 카리스마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진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이제 공공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장님 통해서 지금 32쪽짜리 파일을 혹시 받으셨나요? 네, 그 파일이 송영호의 X 파일이에요. 제가 84년에 교직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이제 40년째 된 해예요. 그 40년 동안에 생활교육과 관련된 저의 액기스들만 원래 이게 100쪽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걸 언제 또 보시냐고.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그 액기스만 모아서 지금 나눠드린 32쪽의 파일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활용법 위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해서 먹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사실 생활교육은 생활지도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하시는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4쪽만 받으셔서 그중에 이제 실습이 필요한 거 4쪽만 받으신 거예요. 여기 파일은 여기서 요 파일은 저작권 프리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 친구분들 그래서 담임 맡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마든지 나눠 드리세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람이 수덕이라고 해요. 수덕 손에 덕 이게 뽑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리 신경을 써서 바늘 배분을 해도 몰리는 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는 어차피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 온다. 두세 명은 온다.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선생님들 받으신 거 양식이 있죠? 여기, 그건 최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카리스마 없이 애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르칠까 하는 것을 연구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저 바로 학교폭력 예방 퀴즈입니다. 얘는 이제 특히 94년도에 이 녀석들이 전설의 칠공주라는 놈들이 삥을 뜯는단 말이에요. 돈을 뜯는데 어떻게 뜯냐? 매점 앞에 딱 서요, 이렇게. 그래서 후배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면 얼굴 봐가면서 좀세 보인다 그러면 나 100원만 꿔줄래? 이럽니다. 근데 좀 힘이 약해 보여. 그러면 500원 꿔줘. 그래서 제가 붙잡아다 놓고 애들 사안조사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돈 뺏은 적한 번도 없어요? 어이없죠? 자기들은 다 빌렸다는 거예요. 뻘업쇼. 근데 얘네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들은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봐라. 전혀 애들이 뭐가 없어요? 기억니은이 없어. 뭐가 없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 얘네들은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걸 파악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손님들, 자, 이거 왜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돈을 빼앗는 걸까요? 자, 손님들께서 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생 교직에 있는 동안은 아이들의 개념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탄하는 대신에 연구를 해야 돼. 자, 어떤 논리로 이 아이를 설득하면 될까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급경영 B2G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건 돈을 빼앗은 거다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될까요? 공진부터. 네? 공진부터 차용증을 아시고 공진을 아니다. 어이, 경험 있으신가 봐. 갚을 기약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빌리긴 빌렸는데 갚을 기약을 정하지 않았어. 이거는 분명히 돈을 빼앗은 거다. 야, 박수 좀 주세요. 네. 네. 박수 좀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친구예요. 아니.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활교육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을 나간 것도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 퀴즈, 여기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제가 아,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그 일념으로 애들의 잘못된 행동, 애들 지나가다가 5만원짜리 있어요. 5만원짜리, 우와,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느님이 나한테 5만원을 주시네? 웃기고 있네. 그 5만원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면 무슨 죄? 네? 점유이탈. 연구장님 정확하게 하지.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그런데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다? 그건 죄질이 높아져요. 무슨 죄일까요? 지급죄예요. 네, 절도죄.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이 학교폭력 생활교육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경찰서로 가고 법으로 가게 되면 전과가 생겨요, 다. 이게 절도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담임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우리 시청자 가오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어. 니네 이거 알아? 이거 모르면 전과 다는 거 별다는 거 쉬운 종목이야 얘들아. 어필하셔야 돼. 그건 경력하고 관계없어요. 신규든 1년차든 2년차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학교마다 제가 사안 12가지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시면 2010년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 해답까지. 어지간한 건 해설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주소에 가셔서 17014 여기 가셔서 이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으셔서 출력을 하셔.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고 오늘 당장에 하셔서 이걸 다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가셔서 거실에서 누워서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야. 이거 우리 반 애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거 2학년 애들한테 필요하다. 3학년 애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쭉쭉 형광펜으로 칠해나가세요. 한글 파일 원본을 올려놨 거든요. 그리고 다 선생님들께서 체크한 다음에 그 문항만 딱 빼. 그래가지고 급한 것부터 저는 창체 시간을 5시간 맞게 돼가지고 아예 이 학교폭력 퀴즈를 5번을 했어요.
애들 개념 없으니까. 근데 열 문제 풀어주고 거기다가 선생님만의 스토리를 더하시면 이게 애들 못 졸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실제 생활 얘기거든요. 이렇게 5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단 선생님께서 내려받아서 선생님, 그러니까 밤마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 부장님께서 미리 올해 2학년 올라오는 애들은 작년에 이런 사안이 많았어. 그럼 학년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거 편집해서 이걸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둘째 주 이전에 하셔야 돼요. 그게 노성비가 제일 높아. 근데 이 둘째 주까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잔소리보다 이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풀면서 우리들이 애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령 중학교 1학년들 같으면요.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점점 눈을 못 마주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면 요 관리 대상입니다. 이미 저 선생님 내가 작년에 한 일을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저는 문제 풀면서 애들 눈치를 슬슬 봅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두 놈이 우리 반 내가 1년 동안 관리해야 될 놈입니다. 정확하게 답은. 그래서 생활지도부에 맡기지 마시고. 근데 같은 한 시간 같은 학년이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왜냐면 애들이 아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날 같은 날 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회를 이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 톡도 받았어요. 생활지도 단톡방에서 송선생님 학폭 퀴즈 때문에 두 번밖에 안 됐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커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학교 여기 숙문 중학교 학교폭 시험 양식 있잖아요. 그거 갖다 쓰세요. 네, 그래서 2024년 2학기 고사 해서 이 코드번호 왜 117일까요? 학폭에 막 신고 전화번호가 117입니다. 그렇지. 네. 여기 둘째 주 안에 네, 늦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네, 아까 그 말씀이죠? 네,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2번 동네들 이런 일 있을까 모르는데 좀 가난한 동네들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훔쳐다가 고물상에서 팔아먹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이 학교에 와서 CCTV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볼 때 나는 훔치질 않았어. 근데 애가 훔쳐서 내려오는데 나는 1층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경찰이 얘를 봐줄까요? 공범이라고 볼까요? 완전 공범으로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CCTV는 녹음 기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없다. 녹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야 인마 너 뭐해 인마? 너 나쁜 짓 하지 말고 내려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애들한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 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 거야.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애들이 뭐 자전거 한 대 끌고 가면 3천 원을 받는 데나 말나 그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3천 원 가서
고물상에서 3천원 받았어요. 나중에 얼마 갚아야 돼요? 새 거로 사줘야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불가능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시신증도 있어요. 어림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애들에게 선생님께서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그 자전거를 들고 어디가 CCTV 다 있는데 다 잡히지. 네. 3번. 반복해서 비꼬는 말. 아, 이거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수업 중에 녹음한 거 핫 이슈가 되고 있죠. 특수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번에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민한 문제고, 거기서 법적인 해석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친구가 자꾸 약을 올려. 너 그럴 때, 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애들 학업 열풍이 벌어지면, 애들 중에 이런 언어 공격을 해요.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밖에 성적 안 나와? 이렇게 애를 갈구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속절 없이 당하면 애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지 마라. 그냥 가면 당하지 말고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줄게. 걔가 너한테 또 쓸데없는 말을 들어서 시비 터지? 그러면 선생님처럼 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어,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리고 가서 전화가 온 것처럼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어 엄마 학원 갔다가 바로 갈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끊는 척 하면서 뭐를 눌러라? 녹음 단추를 눌러라. 왜? 당사자들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어요. 불법 도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자기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어요. 단 여기서 별표 찍고 당장 표시하고 오늘 제가 녹화하는 것도 그거예요. 선생님들 깜빡 눈치시고 다시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건데 당장 표시. 뭐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안 돼. 야,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안 돼. 그건 불법이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녹음한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좋아? 응? 어디 엄마한테 가지. 엄마하고, 엄마랑 같이, 너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가야 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끝에 한마디 해줘야죠. 또 그렇다고 또 미련하게 그거 녹음해서 경찰로 가냐? 그 전에 해결해야지. 네가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생겨요. 뭐 그래 잘 해봐. 그래서 한 건이 아니라 세 건, 네 건, 다섯 건이 녹음돼 있어봐. 그러면 걔는 인생이 아웃되는 거죠. 경찰에 가게 되니 그러니까 결코 당하면서 사는 시대는 끝났다. 네. 네 번째, 친구 물건을 숨겨놨다.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 풀이하실 때 스토리를 덧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만의 스토리가 있잖아. 그냥 OX만 하면 재미가 없어. 저는 이것도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연이 다 있어. 저는 이것만 정말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이 있네요. 중학교 2학년 녀석이 생활지도부 제가 사는 담당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학교 앞에 둔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그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말이 돼? 무슨 자전거야? 픽시요. 그럼 저 색깔은 뭐야? 검정색이요. 그리고 특징이 뭐야? 안장이 조금 뜯어졌어요. 알았어. 제가 바로 페이스북으로 몇 월 며칠 메시경에 어느 빌라에 놓아둔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신 분 선생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천호중 애들은 거의 다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와, 5분도 안 돼서 본인이 바로 자진 신고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무개가 자전거 묶어놓지 않고 가서 제가 놀라게 해주려고,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가져갔어요. 이놈이 평상시 품행이 도둑질 충분히 하고 남을 놈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말에 도둑은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쫓는 거다. 그랬니? 그랬어. 내일 아침에 갖다 줘.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로 얘네들 또 개념 없구나. 놀라게 해준다고 해서 친구 물건을 숨겨놓는구나. 딱 인지했죠. 그럼 또 교육 들어간 거예요. 교실마다 A4 용지 가로로 다 붙였어요. 교실에. 다음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앞으로. 친구 물건을 놀라게 해준다고 이동을 시킨 경우 이건 절도죄다. 아예 못을 박아서 교실마다 다 붙였죠. 꼼짝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도 뻥뻥 못해. 너 선생님 뭐라고 했어? 놀라게 해준다? 핑계일 뿐이다. 다음 5번에 바지 벗기기를 했다. 5번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선생님들 답을 못할 거야. 나는 만 10세, 그 만 10세 미만이야.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갔어. 그러면 이게 바지 벗기기에서 성폭력이 해당이 돼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X. 자, 동그라미 X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자,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시작.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자, 보세요. 누가 더 많아요? X가 더 많네. 왜 X가 더 많아요? 촉법 소년들도 처벌은 있다고.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 이게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니네요. 그건 보호처분이라고 해요. 보호처분. 그러니까 소년원에 따른 보호처분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애들 소년원에 가요. 어떤 녀석들 깜찍대고 아, 난 열만 14살 아니니까 뭐 처벌 안 받아요? 소년원에 소년원 가요. 심지어 제가 소년원에 소년원 선생님들 소년원에도 요즘 점점 교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요. 왜? 네, 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4년째 제가 선생님들 연수라인데 여쭤봤어요. 초등학생도 1년에 한두 명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런 거. 3월에 이제 선생님들이 3월에 이런 걸 가지고 애들 정확하게 폼을 이렇게 딱딱 정해줘야 돼. 그런 소리 마라. 너희들 소년은 충분히 각오도 남을 나이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죠. 네.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그 말은, 참 스토리가 참 많네요. 이건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골든벨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골든벨을 손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 이 A4 용지를 등가시에서 코팅을 하셔야 이거 항상 갖고 계신 게 좋아. A4 용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있어서 색칠을 해도 되고 그리고 투성사인펜으로 이게 하면 돼. 예. 자, 동그라미. 예, 그러면 뭐 그러면 여기다가 얘들아 이거 패자부활전이야. 5번까지 했으면 벌써 많은 애들 떠벌려 나왔겠죠.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자부활전을 한번 하는데 이게 들고 1, 2, 3번을 쓰게 하는 거예요. 뒷단 깐놈 1번, 뒷단 전환놈 2번, 뒷단 전환
뒷담 듣고 화내는 놈 3번 1, 3번 중에 너희들이 볼 때 누가 제일 길이다. 자 선생님들 자 준비하시고 선생님들도 종이 뒷면에다가 1, 2, 3번 골라보세요. 뒷면에다가 볼펜으로 써보세요. 뒷면에 뒷면 여기다가 1, 2, 3 뒷담 딴놈 1번 뒷담 전한 놈 2번 일단 듣고 화낸 놈 3번 누가 제일 뛰냐? 큰일 날 뻔합니다. 준비하시고 자 이제 3월에 선생님들이 창체 시간이 좋아. 창체 시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준비하시고 들어보세요. 니브자 몇 번? 2번 네. 2번, 네, 압도적으로 지금, 네, 수능 중학교 선생님들 2번 선택하십니다. 2번 학생들 축하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애들 나눠줬다가, 골든벨할 때 나눠줬다가, 틀린 건 걷어오네. 그 줄반장을 하나씩 시켜. 그래서, 야, 일반, 너 이 반에 틀린 애들 갖고 와. 이거 다 걷었다가. 다시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2번이라고 하는 애들 제일 많은 애들을 한 거를 골든벨 카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한 시간 뚝딱 이것도 애들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 도대체 송선생은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올까? 안타깝고 절실하니까 나오죠. 수학여행을 갔는데 실제로 뒷담을 하지도 않은 안 하는데 그걸 뒷담했다고 어떤 놈이 전했고 그거에 화가 나서 애를 때려서 혼별을 부서뜨렸네. 그 사안 조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뒷담했다는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다 가서 때린 세 놈이 다 찌질한 거야. 그 화가 난 상태로. 퇴근을 하다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역할은 뭐예요? 교육해야죠. 그죠? 교육이 교사의 사명이야. 그래서 대공원 후문에서 이제 걸어서 퇴근하려고 대공원 후문에 서 있는데 횡단보도에 차가 딱 하나 섰는데 뒤편에서 차 뒤에 그 못난이 사명이 있잖아요. 원래 사문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그걸 본 순간 아 저거다. 저 찌질한 새 인간을 이렇게 퀴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날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전교생을 배포했어요. 선생님들 요거 아침 주요 시간에 하셔서 생활지도부로 반장 통해서 통계만 좀 내주셔서 생활지도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때 전국 우리나라 전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뭐가 1번으로 다 1위로 나온다? 지금 선생님들과 똑같아. 2번이야. 그러면 그 통계를 내서 1, 2, 3 통계를 내서 식당이며 교실 뒤며 애들 보이는 데마다 막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뒷담을 전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 전교 제일 찌질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동료 여러분 퀴즈. 네. 다음 히스토리가 6번. 아 이거 6번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애들하고는 직접 신체폭력의 경우에 신체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팔짱 끼고 있을 때 주의해라. 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제가 94년도에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1학년 여학생을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인사 잘 안 한다고 싸대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애가 고개를 돌리면서
고막이 정통으로 말려서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때 야 이거 근데 정작 그 때린 애는 가난해가지고 치료비를 내줄 수 있는 제가 난감했죠. 그 저는 그럴 때 SPO랑 많이 SPO 도움을 많이 받아요. SPO 경찰이라는 게 원래 사법경찰이거든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술친구를 해요. 그 학교 행사에서는 불러? 생활지도부 행사에서 우리 회식 있으니까 와. 그 교무실에 자리도 마련해 놓고 친해야지 도와줘. 소닥소닥하면 도와줄 지적이 없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형님, 형님하고 합니다. 형님 그 옆에 딴 애들 없었어요? 있었어 네 명. 걔네들도 물어 놓으시면 돼요. 에?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물어? 그 맞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언니들도 무서웠니 안 무서웠니? 그냥 물어봤어요. 그 언니들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야 그게 법으로 공범이 된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왜 공범이야? 저항의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옆에 있음으로써 범죄에 가담한 거란 거예요. 폭행도 근데 특수폭행이야. 왜 특수폭행일까요? 여러 명 둘 이상이 되면 특수예요. 그래서 가중처벌이에요. 이런 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3에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저는 보강할 때도 이거 들어갔거든요. 보강할 때 들어갈 때 3월에 뭐해? 노는이 연락을 나눠주고 풀어라. 그리고 뭐 그때는 참고서를 답을 안 쓴 채로 참고서를 많이 줘가지고 참고서를 이렇게 들고 맞으면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저 6번 문제 푸는데 저 비한 놈이 한 놈이 고3 놈이 아유 이거 제 얘기예요. 바로 그거 애들이 태싸움이 일어났는데 딱 쳐서 아예 딴에 어떤 애 일을 두 대를 풀어 네 대인가 풀어 틀렸대. 그런데 때린 놈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 자기가 냈다. 그냥 생생한 교육이 되네요. 그 발에서 신체폭력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싸울 때 야 뭐 일진 영화 보냐? 일진 영화에서 보면 그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박수 치고 그러고 있지. 그게 다 뭐야? 공동정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공범이라고 그래.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는 친절하게 애들에게 결과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다. 다음 7번. 때리지 않는 폭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때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상대가 상처가 있으면 그게 폭력이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 남자애가 여학생과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뭐 한다고 애를 붙잡아서 여학생을 달래는 애를 근데 여학생들은 피부가 약하잖아요. 멍이 들었어. 이거 폭력이야 아니야? 폭력이야. 그러니까 무슨 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폭행죄 아니고 정답. 오 어떻게 아셨어? 우와 이거 어려운 건데. 자, 귀여운 스티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해죄. 네. 아 여기 많이 드릴게요. 어디 문제가 있네. 상해죄. 8번 술에 취해 길가에 자전거를 잘것을 알고 타고 잡으러 가려 했다. 취한 상태의 실수와 죄가 된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동국고등학교 근무할 텐데 동산 밑에 가서 시험 때 그냥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감자탕 집에 가서 실컷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인삼을 써야 돼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다 헤어지고 나서 호프집 가가지고 혼자 한잔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 집은 송파인데 그 우이동에서 집에 간다고 그 자전 그 호프집 자전거 진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 가다가 걸려버려 아저씨한테. 근데 내가 고주망태가 됐으니까 112로 그냥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1박을 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저는 무죄가 나올 줄 알았지. 기소일. 근데 무죄를 안 때리더라고. 기소 유예할 거예요? 맞았어요. 네? 맞아요. 기소 유예. 기소 유예됐어. 기소는 뭐야? 형의가 의심되지만 소송은 제기하지 않아서 유보한다 이거. 무죄가 아니라 찜찜한 거지. 현지 교사,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현지 교사가 호프집에 자전거, 진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무죄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너희들이 부패했어. 너 어떻게 되겠니? 100%야. 용서받지 못해요. 실수라고 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라고 하는가.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 그다음 9번입니다. 9번. 자, 정답 맞추세요. 자, 서수명. 초성 퀴즈. 정서적 피로. 아니, 정서적 아니고. 정신적. 네, 정신적 피로. 맞았습니다. 자, 받으세요. 누가 맞추셨어요? 아, 동시분이 괜찮네. 네, 다 드리겠습니다. 잘 돌아가면 몰라. 네. 정신적 예, 고맙습니다. 재밌죠, 선생님들?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돼. 괜히 술 먹고 실수하다가 유치, 눈을 깨, 밤에 깼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는 거야, 이게 경찰서 유치장 상살. 아유 진짜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인데 제 제자가 태권도 사품이에요. 근데 체격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얘가 26살 때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욕을 좀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 또 300만 원을 또 내리고 그런 얘기예요. 스토리인지. 그게 앞에는 형사고 뒤에는 민사소송 거야.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 근데 다 상담하고 나서 아차산 서울 오던 손님 아차산 일로 와 막걸리 한잔 사줄게. 이게 실제 사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애들이 뭔가 욕을 한다 그러면 다가가서 욱하고 욕해서 얼마? 욱하고 욕해서 얼마야? 400만 원. 통장에 400원 있지? 욕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툭툭 건드려. 자, 다음 10번. 10번. 저거 강지원 변호사님 얘기예요. 강지원 변호사님이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을 하셨거든요. 소년 원장 이분이 입담이 좋으셔서 저 일정 연수 때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이걸 2시간을 강의를 하셨어요. 아, 이 과목은요 시험도 안 나오는 거죠.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졸리면 주무시고 신문 보실 분 신문 보세요. 그러고서 2시간 동안 오로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언뜻보기에 평범하다. 다를 게 없다. 그런데 공통점을 자기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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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지옷이, 지옷이 있더라. 멋있다요. 자, 써고 쓰고 들어주세요. 쓰고 들어주시면 제가 스티커 테스트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실제로 이거는 막 하나 맨 끝에가 질이에요. 질. 질.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어 그래 그래. 어 잘했어. 아 여기만 다 했어. 잘했어. 욱하는 성질도. 아니야 뭐 나중에 대답하면 안 된다는 룰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강 변호사님이 그때 강 검사님이죠? 검사님께서 하신 얘기에 공중전화에서 임신부가 기다리는데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전 지금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임신부 배가 이래가지고 근데 앞에 사람이 이제 계속 전화를 하니까 아니 전화 좀 이제 그만 끊으시죠 이런 거야. 근데 이 자식이 뒤에도 딱 돌아서 바로 칼로 이게 임신부 배를 그런 얘기를 두 시간 했는데 잘했는데 잘하는 선생님 한 분도 뭐 안 계시더만. 그 신문 다 펴놨던 선생님도 다 슬슬 신문 집어넣고 왜? 리얼하다. 생생하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때 시를 문화상품권 10,000원을 꺼냅니다. 애들한테 풀 때 선생님 준비하시는 저 준비하시는 거 방법이에요. 자 이거 맞추면 근데 욱하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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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지 이거 너무 진한 힌트야. 애들 다 맞춰. 그냥 땡땡땡 하고 땡땡 한 칸 뒤로 땡땡 해도 맞춰요. 왜? 10,000원의 파워. 답을 맞추더라고. 어. 근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이게 10,000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심어주시면 몰라서 그러는 것은 사라져요. 알고는 덜 합니다.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1번이 몰라서예요. 애들 보고 지금 작년에 학교 폭력 12건이 생겼다 그런데 애들은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 중에는 선빵을 날린 애만 학교 폭력이다. 선빵 먼저 때린 놈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10명에 5명은 그래요. 죄다 때려서 나도 때렸다 이게 정당방위래. 이게 정당방위예요. 이건 1차 폭력이고 내가 때린 것도 2차 폭력이야. 두 개의 별도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걸 애들에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셔야죠. 욱하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0,000원을 준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저는 그때 항상 학교 폭력이 매달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3월에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점심시간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그래서 저는 3월에 교실은 제가 지킨다. 애들 다 내보내요. 애들 볼 주고 축구공 남자애들은 축구공이에요. 야 나도 놀아. 교실에 이 콘크리트 독이 있는데 왜 교실에 있어? 나 교실은 내가 지킨다. 나가라! 그거 다 내쫓아요. 운동장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모처럼 이런 기분 좋잖아요. 요 며칠? 왜? 축구 때문에. 애들은, 사내 녀석들은 볼 차면서 교감 능력이 생겨. 학교 폭력 예방에 1등 공신 축구공이에요. 내보내고 또 쉬는 시간이면 쉬는 시간에 꼭 수업하러 가기 전에 내 교실을 들렀다가 끝나도 내 교실 들렀다가 교실로 와.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담임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아예 잠재의식에 우리 담임은 늘 주변에 있는 분.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실에
한 애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씩씩대고 앉아있어. 뭐가 심상치가 않더라고. 그럴 때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만 해고는 아이들의 공통점. 네.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아까 위에 가시면 몇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자 제한법도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개발한 문항이 이자 제한법이에요. 선생님, 아무개가 저한테 PC방에서 5천원 빌려가가지고 그 다음 달에 만원 준다고 그래놓고 돈을 안 갚아요. 아, 새롭다 진짜 우리 애들. PC방에서 야 5천원 빌려도 내가 다음 달에 만원 줄게 이랬다는 거야. 근데 5천원 빌린 놈이 만원 갚을 수 있겠어요? 없지. 근데 이게 또 이상한 짓, 또 애들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럴 땐 누구 도움 받아요? 누구? SPO. 여기 담임 선생님들은 SPO 전화번호를 알고 미리 연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 송문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담임 맡게 된 아무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필수죠. 그분들한테 도움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생판 모르는 데 와서 또 학교라는 것이 경찰 아저씨들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유 뭐 가면 선생님들이 커피도 타주시고 늘 환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학교 못 나오십니다. 바로 그때 저 물었죠. 야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5천원 뭐 만원 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 알았어요 형. 제가 경제팀에 물어볼게요. 경제팀이 있단 말 따로. 그래서 경제팀에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더니 이자 제한법 위반 딱 나온 거야. 그게 무슨 뭘까요? 그치. 이자는 이건 선생님 강의하셔야 되겠다. 찬체에 맡으셔도 강의하세요. 뭐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오케이. 여기 오늘 첫 번째, 이게 가장 지금 선생님들께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올 봄방학 때 내일모를 준비하시면 서울 지나서 집에서 좀 해서 학년별로 같이 만드셔도 되죠. 학년별로 1학년 버전, 2학년 버전, 3학년 버전 만들어서 같은 날 일시에 막 하고